오클린 마지막 검색어는 망치로 남의 차 파손입니다. 지난달 29일 전북 익산시의 주택가. 한 남성이 갑자기 주차된 흰색 차량을 망치로 수차례 내려칩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범행은 2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차량을 발로 차기도 하고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계속 망치질을 했는데 이 때문에 운전사석 창문은 완전히 파손됐고 뒷좌석의 창문도 절반가량 부서졌습니다. 앞유리도 망치로 두들긴 흔적이 확연합니다. 영상을 공개한 피해 차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범행 이유도 모른다면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수리비가 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 보험을 가입해두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날벼락이네요. 주차도 맘 놓고 못하겠다. 엄한 처벌 내려주세요. 자차 보험은 필수인 건가? 피해자분 얼마나 속이 탈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